안녕하세요 여러분, 소그입니다. 제가 오늘은 특별한 메가커피에서 소나으로 나온 미니언즈 컵을 가져왔는데요. 이게 말이 많더라고요. 검색해보니까 빨대에서 뭐 PDAC 허용 수치를 넘어서 모았다 이렇게. 이게 남자친구랑 음료도 먹으면서 틴케이스? 토이틴이라고 장난감 틴케이스도 받았는데 랜덤이에요. 받은 게 아니라 돈 주고 산 거지. 4,400원인가? 돈이 좀 아까워요. 작아가지고. 안에 들어갈 만한 게 뭐 립밤 만들어서 넣는 거? 그 정도밖에 없어. 향수 만들어 놓으면 딱일 것 같긴 한데. 까긴데. 열면? 분도리 파츠 들어있었는데 제가 뺐어요. 그 작은 거 있어. 그래서 미니언즈. 토이티. 음료는 바나나 쉐이크 같은 거랑. 팝핑스타? 팝핑 캔디? 들어있는 거 먹었는데요. 맛은 하나는 바나나 맛 우유 맛이었고 하나는 엄청 다른 바나나 바나나 플러스 바닐라 맛 음료였어. 근데 그거는 남자친구 집에서 먹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못 찍었어요. 죄송해요 여러분. 근데 이제 콜드캔만 갖고 싶어 따로 사왔는데 컵은 이렇게 생겼고요. 빨대에 있는 머들러는 아마 교체를 했나봐. 없어. 원래 하나 더 들어있어야 될 텐데, 그쵸? 빨대에 뭐 꽂혀있는 걸로 하는데 없네요. 논란 때문에 그런가? 원래 안 주신 건가?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건가 봐. 모르겠어. 근데 미니언즈 너무 귀엽죠? 이렇게 돼 있고, 머들러 같은 거 팔아야 되는데 머들러도 안 돼. 콜드컵. 차가운 컵에서. 라라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바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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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뭐가 들었네. 방부제? 제습제. 빼내기? 근데 저는 빨대에 달려있는 거 별로 신경 안 쓰고, 있으면 좋고, 뭐 이쁘긴 한데, 신경을 많이 안 쓰긴 해요. 사실. 이렇게 포장된 거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게 맞나 봐. 노란 생긴 컵이랑 좀 다르게 생긴 거겠지? 한번 찾아봐야지. 컵은 이렇게 생겼고요. 100, 200, 300, 400ml까지 적혀 있어서 베이킹할 때 쓰면 좋을 것 같긴 하네. 근데 솔직히 골드컵을, 어? 워그컵 같은 거 텀블러 누가 요리할 때 씁니까? 그냥 이쁘니까 굿즈 느낌을 한 거지. 귀여워. 여러분도 한번 필요하신 분이 타보세요. 저는 검색해서 이거 디자인 좀 확인해 볼게요. 같은 게 맞는데 빨대가 다른 거네. 빨대는 이미 환불 조치나 견적 교체를 했다는데 몸에 괜찮은 거 바뀌었나봐. 디자인 똑같은 거 맞는 것 같아. 그래도 찝찝함은 없어요. 괜찮다고 하니까. 휘전 휘휘 젓는 거 없고 아쉽게도 안 팔고 다 팔렸는지 없고요. 아무튼 토이틴에다가 콜드컵까지 마음에 들게 잘 산 것 같습니다. 오늘 메가커피에서 미니언즈랑 콜라보였다고 그래가지고 잘 샀어요. 마음에 들어. 귀여워. 전 좀 누울래요. 피고. 오빠도 탕후루 사주고 초콜릿 오빠 사오라서 사달라 사다주고 돈이 없어. 그럼 안녕. 그러고 보니까 뒤늦게 찾아봤는데요. 안에 들어있는 파츠는 자석으로 되어있나. 몸통에 붙일 수 있대요. 여기에는 곰돌이고 그래서 하트 눈일까 봐. 나중에 보여드리고 귀찮으면 제가 안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뭐 보여드릴 것 같아요.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서 영상 걱정 있을까 하고. 그쵸? 이거는 피곤해갖고 좀 누워있을게요. 그러고 보면